역사적으로 전쟁은 기발한 무기들을 만들어내며 방산기술의 발전을 촉구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무기체계가 만들어지면 다양한 시험을 통해 실용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긴박한 전시 상황에서는 곧장 실전에 투입되어 빠르게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가장 몰두하고 있는 것은 상업용 드론에서 탄약을 운반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였는데요. 물론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 측에서도 같은 연구를 진행했지만 그 결과물이 플라스틱컵에 수류탄을 담아 떨어뜨리는 수준이었던 걸 보면 우크라이나의 군사기술 발전이 몇 배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사소한 곳에서부터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이번 전쟁을 임하는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말처럼 우크라이나군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원들은 러시아가 점령한 적진 한복판에서 은밀히 활동하며 고위 간부를 제거하는 등 많은 활약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전황 소식들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러시아 국내 여론은 그야말로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퇴역 군인이자 군사 분야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미하일 전 대령이 국영방송에 출연해 러시아군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폭탄 발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전 세계가 침공을 막아내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은 100만 명의 예비 병력을 준비하고 있다며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언론을 장악한 뒤로 이와 같은 솔직한 발언이 TV를 통해 전 국민들에게 전달된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특수 군사작전에서 연전연승을 기록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속여왔던 러시아 국방부의 선동이 무너지면서 내부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 방면에서 남쪽으로 도하하는 데 성공한 이후 러시아군은 거침없이 파고드는 우크라이나군을 막아내느라 고전하는 중인데요. 게다가 러시아군을 국경 밖으로 내쫓으며 전투가 마무리되어가는 하르키우 인근에서는 러시아군이 미처 챙기지 못하고 간 장비들을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어 즉석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전력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BM-21 그라드 같은 다연장 로켓의 발견은 우크라이나군의 화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군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장면이 될 것이라고는 개전 초기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미국이 제공한 M142 하이마스가 전선으로 배치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리즘 정밀 타격 미사일을 장착하면 무려 500km까지 날아가는 M142 다연장 로켓은 혼자 힘으로도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괴물 같은 무기인데요. 심지어 최대 속력 85km로 이동할 수 있고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기동성이 중요한 현대전에도 적합합니다. M142는 현존하는 MLRS 중 최강을 가릴 때면 M270과 함께 언제나 최상위권으로 분류되어 왔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우크라이나군 중에서 M142를 다룰 수 있는 포병이 없어 지금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테랑 전사들인 이스라엘 포병 부대가 의용군으로 참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들은 즉시 전선에 투입되어 우크라이나 포병 부대와 함께하고 있으며 만약 이들이 M142를 다룰 수 있다면 미국제 다연장 로켓이 전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이제 우크라이나 포병 부대는 러시아군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군은 이들을 최우선 목표로 변경했는데요. 러시아군이 집요하게 탐색한 결과 M777 곡사포를 운용하는 포병 부대의 위치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지난 80일간 정밀 타격이 가능한 무기와 탄을 거의 다 소비해버렸기 때문에 위치를 특정하고 나서도 포병 부대의 피해를 입힐 방법이 없었고 급한 대로 KUB BLA 자폭 드론을 날려 미국제 곡사포를 파괴하고자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제 드론은 곡사포로부터 크게 벗어나 폭발하면서 겨우 얻어낸 천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는데요. 이후 우크라이나 포병부대는 빠르게 자리에서 벗어나며 숲으로 이동해 몸을 숨겼고 러시아군은 이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MLRS 다연장 로켓으로 공격을 퍼부었지만 이마저도 크게 빗나가면서 최대의 위협이 되는 존재를 제거할 절호의 기회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 포병부대의 정확성이 전에 비해 얼마나 떨어졌는지 확인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러시아군 장비의 성능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는 R-330GH의 지텔 전자전 장비가 주둔하고 있는 기지를 찾았다는 아군조차 믿기 힘든 보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R-330GH 지텔은 적의 통신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탐색 장비 방해 전파를 쏘는 등 30km 내에서 모든 전자 장비를 먹통으로 만드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 무인 드론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신형 무기 체계인데요.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소형 정찰 드론은 6대의 R-330GH가 모여있는 장소를 찾아내면서 전자전 부대는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을 맞고 허무하게 값비싼 장비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군 포병 부대는 가뜩이나 명중률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활개치는 드론을 막을 방법마저 사라지고 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러시아군이 지금까지 우위를 점해왔던 포격전에서도 점점 밀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군은 시간만 끌어도 단숨에 유리해진다는 것을 알기에 빼앗긴 영토를 무리하게 되찾으려 하기보다는 지금의 전선을 확실하게 지켜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대전차 지뢰와 상업용 폭약을 다량으로 실은 차량을 몰고 다니며 러시아군의 주요 이동 경로가 되는 다리를 모조리 끊어내면서 진격을 원천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드레, 드바, 오덴. 이러한 작전은 시간을 끌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러시아군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게 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강을 돌파하도록 시도하게 하는 최악의 선택지를 들이미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악몽의 도화작전을 다시금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만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러시아군은 이지움 전선에서 진격하여 넓은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허황된 작전을 완전히 포기하고 리만과 포파스나로 목표를 축소해 자그마한 포위망이라도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은 주변의 모든 병력을 끌어모아 리만 3호선을 3면으로 포위했고 이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제 영상에서 소개한 대로 리만 지역에 요새와도 같은 지하 참호가 있으며 포파스나에도 마찬가지로 1km가 넘어가는 기다란 참호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러시아군이 포파스나 시가지를 장악한 뒤에도 한 발자국도 진격하지 못한 이유였는데요. 8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러시아군은 몇 개의 작은 지역을 따냈을지언정 단 한 차례도 우크라이나 동부의 참호선을 뚫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포위망 형성은 여전히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다양한 활약을 벌이고 있는 것은 전선에서 싸우는 병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멜리토폴에서는 흉흉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참모부는 많은 수의 체첸군 카디로프 부대를 포함해 70여 명의 러시아군이 멜리토폴과 주변 지역을 순찰하던 도중 의문의 공격에 당해 제거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젯밤에는 러시아군 고위급 인사가 이곳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뜬금없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피습받은 이들에 대해서 함구하는 분위기가 있어 자세한 신원이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군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과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을 보면 새로운 장성급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멜리토폴은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주요 보급선을 끊어냈던 전적이 있던 곳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도 그들의 소행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사건들의 배후가 특수부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멜리토폴을 점령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역사와 문학에 관련된 모든 서적을 불태우며 시민들에게 지나친 억압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가 겪은 수모를 그대로 똑같이 당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멜리토폴의 민심은 극악으로 치닫고 있어 저항군이 형성된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군은 정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아 특수작전부대가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인 저항군이 벌인 소행인지 아무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멜리토폴에서는 러시아군의 장갑열차까지 폭파되면서 무시하기 힘든 피해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전선도 아닌 장소에서 마치 전투에 패한 것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러시아군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민중들의 존재를 무시한 러시아군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하르키우 인근에서는 미사일 공습에 당해 전력선이 끊어진 열차를 시민들이 직접 밀어서 역에 도착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로 단결된 국민들의 힘은 믿을 수 없는 힘을 발휘하기도 하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